무슨 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이게 특이하게 이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어려운 데가 맞죠? 어? 도함수의 활용인데요. 첫 번째 파트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제일 쉬운 건데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어? 우선은요, 이걸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중2, 고1 때 배운 직선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직선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접선이라는 거는요, 접하는 직선의 줄임말이에요. 뭐라고요? 접하는 직선의 줄임말이니까 직선을 구할 줄 알아야지 저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직선은 1차 함수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있고요. m은 무슨 기예요? m은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에서 꼭 중요한 두 요소가 있는데 y절편이라고도 하는데 절면 안 돼! 지나는 점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지나는 점. 그래가지고요.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를 말해라. 뭐야?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 두 가지만은 무조건 직선 구할 수 있어. 됐지? 연습합니다. 빠르게 할 거예요. 자, 1번 연습입니다. 기울기가 3이고요. 지나는 점이 몇일까요? 5,6이라고 합시다. 네, 아무거나 막 집어넣었어요. 됐지? 그러면은요, 직선 어떻게 생겼어요? y는 3x 플러스 별님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몇 코마 몇을 지나? 5,6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돼. 그러면 15 플러스 별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안 빠르지? 별아 별아 넌 누구니? 라고 하면 몇이라고 할 거야? 별은 마이너스 9지. 돌아가! 라고 하면 답 나와요.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x 마이너스 9. 이게 내가 좋아하는 풀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풀입니다. 뭐냐면은요.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뭐에 대입한다고요? 공식. 자, y는 m,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플러스 지나는 한 점. 이런 거 알아요?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넣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3,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빼기 5, 지나는 한 점 뭐예요? 플러스 6.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y는 3x 마이너스 9.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됐지? 되는 거 맞죠? 이건 할 수 있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죠? 주은이도 됐어? 됐죠? 이거 언제 배운다고요? 고1 혹은 중2. 둘 다 배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나는 점이 1,3이고요. 2,6이라고 합시다. 이러면은요,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 뭐라고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인데 기울기 구할게요. 2에서 1 빼면 몇이에요? 2 빼기 1분의 6에서 3 빼면 몇이에요? 6 빼기 3이죠. 그러면 3이 되겠네요. 지나는 점 땡기는 거 아무거나 써. 몇이라고 쓸까? 1,3? 그럼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절대 외우지 마. 이거 막 이렇게 외운다 얘도. y는 x2 x1 분의 y2 y1 가로 열고 x x1 플러스 6 이렇게 외우지 마. 알았죠?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복습이에요? 중등 고1 복습입니다. 더워. 나만 맨날 더워. 됐죠? 그래가지고 지우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네요.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봐봐. 이게 y는 fx잖아요.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f'a입니다. 만약에 a였으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b였잖아? 이때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는 F'B야. 맞죠?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변화로 미분계수라고 하잖아. 으흠? 응? 그럼 앞으로 기울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 접선 어떻게 긋는데요? 여기서 긋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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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여기서 긋는 거 이렇게, 이렇게 긋으면 돼. 접선. 알았지? 접선을 이렇게 긋으면 되고요. 이렇게 긋지만 마. 여기서 긋는 거 이렇게 긋지만 마. 알았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쓱 옷깃만 스치듯이. 그치? 문제 풀겠습니다.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했습니다. 미분이에요. 알았죠? 자, 보시면은요. 어우!
다들 졸려하는 것 같은데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나는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했냐면 1 콤마 마이너스 8이라고 할게요. 자, 1 콤마 마이너스 8에서의 접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뭐 구하라고 됐어? 내가 지금 그 문제? 접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접선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아는 직선. 뭐야? 접하는 직선의 줄임말이니까 중요한 두 요소 뭐야? 기울기랑 지나는 점. 나 이거 이렇게 쓰는데 제발 니네 마음대로 암산하지 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 되는데 지금 뭐 알고 있어? 지나는 점 알고 있죠. 1, 마이너스 8이라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대충 막 그려. 그 상태에서 지금 1, 마이너스 8이 여기 있어. 여기 이게 1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 답이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나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지.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민지야? 내가 자장가를 부르고 있지? 자장, 자장. 미분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 F 프라임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다 뭐 넣고 싶은 기쁜 충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기울기라고 그래. 근데 완벽한 기울기가 아니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 세 글자로 도함수라고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 도함수라고. 여기다 뭔가 대입해줘야지 기울기야. 뭐 대입해야 돼? 1 대입해. 그럼 F 프라임 1은 몇이라고 쓸 수 있어? 3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으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예요. 됐지? 답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 플러스 빼기 8 이렇게 쓰시면 답입니다. 됐지? 이제 진짜 문제 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1번부터 별표 7개 1억과 7개에서 갈등하다가 7개라고 하셨습니다. 내 목소리가 졸리죠? 그죠? 응? 잠을 못 잤어 내가? 너가? 나도 못 잤는데 니도 못 잤니? 왜 못 잤어? 아니 잠은 잤는데 어 별표 1억개 쳤니? 아니 7개 쳤니? 이건 미안해요. 저도 잠이 부족해가지고 헛소리로 계속 쭈글쭈글거려요. X는 2에서의 점을 다음엔 잠 많이 자고 올게요. 정훈아 7개 쳤어? 네. 또 7개 쳤죠. 보시면은요 접선이죠. 이거 접선이니까 또 중요한 두 요소 뭐예요? 기울기랑 야 이거 진짜 이 문제 아름다워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향후 몇 년간 계속 쓸 것 같아요. 알았죠? 나 은퇴할 때까지 잘 봐. 왜 좋아하냐면요 애들 진짜 많이 들려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여기서의 직선이야. 맞아? 네. 그죠? 그러니까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데 x가 몇일 때 지나는 점이야? 2일 때지. 그럼 x가 2일 때면 여기다 뭐 넣으면 지나는 점 나오겠어? 2, 0 f 2, g2가 지난 점이야. 쏙. x에다 2를 넣으면 y값이 나오는데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거에서의 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요? 이거 잠깐 버려. 위에 건. 위에 건은 나중에 쓸 건데 이거에서 여러분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지. 이제 고딩인데 여기다 내가 1, 몇이라고 할 거야? F1이라고 할 거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해됐지? 그리고 선생님 이제 나 뭐만 구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구하면 돼 이제? 지나는 점 알았다. 이제 뭐만 알면 돼? 예스.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미분. 미분이죠. 이거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 그래가지고 내가 미분한다. 나 미분할게요. Y'은 F'X 곱하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G'X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훌륭합니다. 나 이렇게 미분했던 애 봤다? 나 눈물 흘렸다 진짜. 어? 미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미그금이로 해야죠. 아 미분은 진짜 기똥차게 자라는 애들이 저런 실수를 해요. 미분 그대로 뭐라고 써야 돼요?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쓰는 거죠. 아직까지는 얘를 기울기라고 읽지만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야. 정확히 말하면 x에다 뭐 넣어줘야지 진짜 기울기 나와? 예스. 훌륭해요. 2를 넣으면 진짜 기울기가 나와가지고 F'E 곱하기 G2 더하기 F2 곱하기 G'E가 진짜 기울기예요. 예스!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을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E 곱하기 G2 와우 길어 더하기 F2 곱하기 어머나 길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나 뭐만 구하면 끝나 이제? F2와 프라임2만 구하면 되지. 어떻게 구할까? 잘? 저거 위에 거 이용하라고 하지. 내가 이거 할 거야. 여러분들이 오른쪽 게. 알았지? 자 데리고 갈게. 데리고 오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야?
2로 가까이 갈 때 x-2가 얼마나 어려운 아이디어인지 아름다운 아이디어인지 봐. 짠. 우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걸 알아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하잖아요. 부모 어디로 갔어? 영. 어, 잘한다 잘한다. 부모 영으로 갔어. 근데 무슨 염 했어? 수렴 했죠. 수렴이니까 분자 어디로 가? 영.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영으로 가야 되죠. 분자가 영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뭘 쓸 수 있어? FE는? 1.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와우! 하나 알았어. FE는 몇이라는 거 알았어? 1. 아 선생님 너무 쉽네. 예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누구는 모르는 상태야. 프라임을 모르지. 프라임 어떻게 구해? 여기서가 되게 어려워. 잘 봐. 1은 뭐래? 나 진짜 눈물 흘렸다 학생 때. 이 1이 뭐래? 어떻게 알았대? 저기 너무 되게 당황스러운데? 난 눈물까지 흘렸는데 넌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까 이게 지금 fx 빼기잖아요. 지금 내가 눈물 흘린 부분이 어디냐면 아니 이게 1이니까 이게 여기다 넣어요. f 이렇게 깜짝 놀랐어.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랬더니만 앞덩어리랑 뒷덩어리랑 어때요 지금 딱? 같아! 이거 뭐라고 그래? 무슨 프라임? F 프라임 2라고 하잖아. 이게 몇이야? 자, 이해 안 된다. 손이 됐고, 그지? 준이 됐어? 정훈이 됐어? 민지 됐어? 오른쪽 거 빨리 해. 오른쪽 거 해? 빨리 해. 오른쪽 거 빨리 해. 오른쪽 거 빨리 해. 내가 30초 있다가 바로 여기다 쓸 거니까 빨리 해. 오른쪽 거 빨리 해. 진짜 좋아, GX. 나 혼자 외롭게 하지 마라. 빨리 해라. 방금 전과 똑같이 하라고 이거. 아니 이거를 똑같이 하라고 이거. 맞겠는지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갔지? 수렴했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G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 첫 번째 이식 얻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감하는 거 맞지? 그 플러스 2라는 숫자를 무슨 숫자를? 플러스 2라는 숫자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이것도 또 눈물 흘리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했겠지만 마이너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살면서. 그죠? 대단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뭐라고 바꾸면 돼요? GE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 바꾸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집중해서 잘 보세요. X-2일 때 GX라고 쓸 수 있고 빼기 GE 이렇게 쓸 건데 어머나 앞덩어리랑 뒷덩어리랑 같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E 이렇게 될 수 있고 얘 몇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갖고 얘도 알았네. 이제 집에 갈까? 응 집에 가야지. 그러면 몇이냐면은 FE는 몇이에요? 야 이거 왜, 야 이거 도와줘 나? 못 외운다 어렵다. 야 이게 대입할게요. 한다? 2, 뭐라고 쓰면 돼?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한 명만 도와주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이거 몇이야? 2,-2 됐어. 지난은 좀 구했어요. 자 이거 구할 거예요. F'2는요 여기 있습니다. 2 G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여기 있죠. GE 마이너스 그 다음에 FE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되게 어렵네. 1 그리고 야 왔다 갔다 몇 번 하니 이것 때문에 G'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갖고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 마이너스 5예요. 답 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5 X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려면은요 플러스 8. 나 암산했다. 이 정도 봐줘. 이렇게 됩니다. 필기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 노 개념 고1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고1 개념. 여기다도 살짝 적어드릴게요. 빠르게. 자 알고 있나만 확인하세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2. 천재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렇게 수직이래요. 무슨 직? 수직이라고 하면은요 이쪽의 기울기를 내가 뭐라고 쓰냐면 많이 m이라고 쓰고요 이쪽의 기울기를 많이 뭐라고 쓰냐면 m'이라고 쓰거든요.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뭐다? 수직이면은 m 곱하기 m'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유도할 수 있는 학생은 짝짝짝입니다. 나중에 수능 진짜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내신은 뭐 껌이겠죠 그 정도 아이면. 좀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게 공부하세요. 알았지? 무조건 외우지 말고. 됐죠? 이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막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림을 다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필드로 그리는 거야. 알았죠? 네, 진짜 몰라요. 나도 미분 다 잘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그렸어. 그래가지고 얘 몇 몇이에요? 위에 점?
2,1이에요. 거기에서 접선이 얘다? 이걸 읽어보세요. 맞아. 접선. 됐지? 이 접선에 무슨 직? 수직인 직선구하래요. 무슨 직? 수직인 직선구가... 아이고. 따당. 답이야, 답. 되겠습니까?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딱 체크해보니까 어머 얘 직선이네.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 뭐예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죠. 선생님 지나는 점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는 점 맞춰보세요. 이코마일 공감? 이코마일. 그럼 나 이제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자 실수하면 안 된다. 미분에서 2대 입하면 기울기 안 나온다. 초록색 기울기 안 나와. 그지? 미분에서 2대 입하면 누구 기울기 나와? 미분에서 2 대입하면 누구 기울기 나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나오는 거니까 누구 기울기 나와? 이놈 나오는 거라고. 미분에서 2 대입하면. 동의하세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 나온다고요. 그래갖고 미분할게요.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 했는데 수직인 거 굳이 왜 그거예요? 수직인 직선 구하라고 문제를 그러는데? 네. Y'은? 와우! 어렵다. 야 이거 못한다 나 미분. 미분하면 뭐예요? 2. X에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x로 봤던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고 거기에 2 x 잘했어. 아 되죠? 그럼 여기다 뭐 넣고 싶어야 돼? x에다가 2. 그래갖고 x에다 2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그렇지 그렇지. 2 대입하면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2 대입하면 곱하기 4예요. 계산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울기 몇이다? 마이너스 8. 이 마이너스 8은 주황색 기울기예요? 그린색 기울기예요? 주황색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알았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이너스 8 곱하기 M을 했더니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온다. 이거 빨리 구하는 거 말죠. 뒤집으면서 부 바꾸면 돼. M은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8분의 1. 너 뭐야? 그린.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넣어. 8분의 1. 됐습니까? 이게 안 됐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잘하는데. 됐어요. 그래갖고 답을 내겠습니다. 답 내면은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8분의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갖고 답을 내면은 y는 전개하면 8분의 1 x라고 쓸 거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 같네요. 10,A를 지난대요. 10,A를 지남으로 뭐 하고 싶어야 돼? 지나. 뭐 하고 싶어야 돼? 대입하고 싶어야 되니까 a는 8분의 1 곱하기 10 빼기 3이니까 몇이요? 2야? 1이에요. 빨리빨리 잘해줬어. 이 정도면 빨리 말해준 거야. 그치? 잘못해놓고 또 화내려고 했어. 아주 나쁜 성격을 사줬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몇이에요?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진짜 미안해요. 그 다음에 10,A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근데 2라고 했어 누가? 우선은 이 문제 알기 전에 그냥 하나만 잠깐 복습 좀 해드릴게요. 뭘 복습해준다고요? 아 좀 이따 하자. 이거부터 풀고 지금 내가 지금 교재 문제가 계속 고1 내용을 끌어와서 고1 내용을 지금 구름에다 계속 하고 있잖아. 이것도 고1 내용이 좀 나올 거야. 우선은 답부터 구할게요. 아니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막 그린 거야. 선생님 어떻게 막 이렇게 잘 그려요? 아니에요. 저 막 그린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3차함수겠습니까? 여러분 예습도 돼 있잖아. 3차함수 이렇게 세 번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내가 미친 듯이 그린 거예요. 알았지?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 몇 개 있대요? 두 개 있대요. 그럼 내가 이렇게 두 개 그은 거야. 이게 두 개.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더 많겠지? 지금 그림에서. 근데 두 개만 하라고. 이 두 개를 구했더니만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거리 구하라는 거야. 이 거리 구하려면 무슨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시는 거 맞죠? 시작한다. 어쨌든 얘는 무슨 선이야? 접선이니까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랑. 나 계속 쓰지. 뭐겠어요? 지나는 점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선생님아 이번에는 아까 전 문제들은 계속 뭘 줬어? 지나는 점을 줬는데 이번 문제는 뭐부터 줘? 기울기를 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기울기의 another name.
자료서를 야 해석했어. 그래가지고 얘를 미분하면 뭐였을 수 있냐면은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내가 하고도 되게 민망했었는데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라고 되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얘는 아직까지 기울기는 아니죠. 기울기 함수예요. 그게 몇 나온다? 1 나온다. 그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마이너스 3x제곱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죠. x제곱은 몇이에요? 1. 그럼 x는 몇이에요? 풀마일이겠지. 그래서 두 개인 거야. 어? 어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가 몇이에요? 1인 거야, 이렇게. 됐지? 이해하시죠? 점 구해야 되겠지? 자, 잘 봐. 여기다 대입하면 기울기 나와, 점 나와? 여기다 대입하면 기울기 나와, 점 나와? 아, 너네 나만 막, 나 진짜 망따 시킬래? 여기 진화는 좀 나오죠. 여기다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몇 나와?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가지고 진화는 점이요, 두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몇 개 나온다고요? 두 개 나온다고. 몇 콤마 몇 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과 1 콤마 3이 나옵니다. 됐지? 여기서 애들이 흔히 하는 실수 잠깐만 하고 넘어갑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니까. 잘 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니까. 갑자기 이거 두 개 거리 구한다. 망한 거 느낄 수 있으시죠? 다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어머, 선생님, 점 이거랑 이거 알잖아요. 니네들 거리 구하면 답일 것 같은데, 그럼 틀린 거야, 맞지? 지금 이런 행동 하는 거잖아.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이게 거리고, 이게 거리고, 이게 거리인데, 점 이거랑 이거 점 안다고 막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실수 하지 마. 선생님, 전 그럴 리도 없었는데, 괜히 헷갈리는데 이러지 말고. 하는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알았지? 그래갖고 접선을 구하면은요, y는 기울기 몇이야?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됐어. 이거 구할 거야.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정리합니다. 정리! 하면은 y는 x 마이너스 2라고 쓸 거고요. 괜찮죠? 정리합니다. 얘를 정리하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와우, 힘들어. 그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 두 접선 사이에 뭘 구한다고요? 거리 구합니다. 그래갖고 고1 내용이 구름으로 등장합니다. 구름. 구름으로 등장했어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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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점이요. 여기 별콤마 달이고요. 이거 안 적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요,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거든요. 이걸 디스턴스, d라고 할 거고요.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제곱제곱 들어봤어요? 와, 유튜브는 절대값이죠.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제곱제곱. 제곱하면 뭐예요? a제곱. 제곱하면 뭐예요? b제곱.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뭐예요? 대입대입. 대입대입하면 뭐예요? a별 플러스 뭐예요? b달 플러스 뭐예요? c.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점과 뭐의 사이의 거리였어 방금 전에?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자, 이번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뭐와 뭐 사이의 거리요? 직선과 직선이에요. 이걸 무슨 행이라고 해요? 평행이라고 합니다. 평행하지 않은 직선의 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 구해봐. 선생님, 여긴 좀 짧은데요? 여긴 점점 길어지지. 아니, 뭐,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거리가 이상하잖아, 다. 그죠? 그러니까 못 물어봐. 무조건 뭐 할 때만 물어봅니까? 평행. 평행하다는 거는요, 무조건 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여기. ax 더하기 by까지 무조건 같아요. 저 믿으세요. ax 플러스 by까지 무조건 뭐하다고요? 같을 거고요. 플러스 결은 0이라고 돼 있을 거고, 플러스 달은 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리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수직 거리. distance. 루트분의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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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복습해드렸습니다. 됐죠? 루트분의 절대값 여섯 번 복습해드렸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뭐라고요? 제곱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거 대입대입 할 거 없지? 상수항의 차이입니다. 뭐라고요? 상수항의 차이. 이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 위에 있는 점을 가상한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풀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너무 훌륭한 교과서.
이거 어디 있는 증명? 어디 다른 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거 그 공식을 외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수학을 더 잘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야지. 다 공식으로. 그 외국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외국 애도 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자 간다. 이게 중요한 게 무슨 용어로 항상 바꿔야 돼? 일반용으로 항상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용으로 바꿀게요. 자, 이거 저거 일반용으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y-2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 이렇게 이해할게요. 뭐라고 쓸 수 있어? x-y+2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자, 여기랑 여기 무조건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 맞지?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뭐라고요? 제곱제곱. 우선으로 두 분의 절대값 쓰고. 자, 제곱제곱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개수만 제곱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될 거고요.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제곱제곱, 여기는 상수항의 차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뭘 뺍니까? 플러스 2를 빼주면 몇이에요? D는 루트 2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4라고 되겠지. 절대값이니까 4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 D제곱 구하라지. 2분의 16. 답 몇입니까?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여러분 유제 7번 푸시던가 하세요. 7번 풀고 쉬겠습니다. 쇼!